안녕하세요. 딸넷 아드라나 약초입니다. 오늘은 산에 혼잎나무를 채취하러 왔어요. 혼잎나무가 보이고 있어요. 혼잎이 이제 또 만났는데 딸 겁니다. 아, 신상급인데? 여긴 지금, 아, 이거 좋은데? 이런 거 엄청 좋은데? 먹을 만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이거, 이 혼잎나무는요, 이거 무지하게 많잖아, 이거. 이거 삶아 놓으면 얼마 안 돼, 이거. 혼잎나무는 높은 산에는 없어요. 얕으면서 산 초입에 주로 있죠. 아무 산에나 간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잎나무는. 이거는 현재 요거 딱 다 따르다 먹어도 돼요, 이건. 다 따도 먹을 수 있는 상태, 최고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요거는 한 3-4일이면은, 때가 지나가니까. 아, 3-4일이면 못 먹는다고, 요거는? 한 3-4일만 지나면, 이제 혼잎이 이제 다 끝난다고 봐야 돼요.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간장만 해갖고, 이렇게 기름 조금 넣어서 무쳐 먹으면 그렇지. 참 맛있어요. 그렇지. 여러 양념 안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조금, 또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달래간장 만들어갖고서 혼잎나물 밥해 갖고 비벼 먹으면 곤드레 밥보다 더 맛있죠. 더 맛있죠. 이거는 알뜰하게 따는 거지 뭐 손에 많이 늘진 않아요. 오늘 혼잎 따로 제대로 왔죠? 뭐 여름 날씨 같아요. 네, 날씨 참 좋으네요. 이게 많이 없어 보이지만 알뜰하게 따야 돼요. 지금 이제 지금 안 따면 기회가 없어요. 이제 1년을 기다려 봐요. 올해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1년 후에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알차게 따야 돼요. 이 시기면 사람들이 다니는데 시골에 이제 나물 따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이제 산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은 뭐 거의 다 돌아가시고 살아 계신다 해도 산에 못 오시죠, 이제. 아주 조금씩 연한 데만 따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상태가 다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하나도 안 샜어요, 지금. 아, 이거 뭐, 이거 짠다도 안 보는데. 연하지? 네, 엄청 연하지. 네. 이런 게 참 상태가 좋은 겁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상태 좋아요, 이거 지금. 달래순, 응? 네. 달래순 따듯이, 응.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따느냐. 요것도 한번 따봐요, 그렇게. 응? 원래는 이렇게 따는 겁니다. 웬만한 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웬만한 게 있겠죠, 이렇게 하면. 좀 먹기 나쁜 것도 나오겠지만, 그냥 먹는 거예요. 시원하고 좋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먹어야지만 건강해요. 최고예요, 최고. 이 건강에는 이런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보약보다 낫다니. 산에 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도 만나고. 그래. 예.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이야기도 하고. 예. 여기도. 아, 여기도 이거 아무도 안 따왔어. 예, 이 친구는 혼잎은 잘 따요, 원래. 근데 이제 혼잎밖에 모르지, 이제 나물은. 먹는 나물. 구지뽕 열매도 잘 따거든요. 아, 구지뽕 열매도 잘 따는데, 구지뽕 열매도. 같이 따왔잖아. 네, 같이 따로 다녔지, 구지뽕 열매를. 우리 저기, 이제, 이 친구하고 이제, 며칠 있다가, 구지뽕 나무, 그, 순을 딸 거예요. 구지뽕 나무 순도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이라 생각하고 먹는 거지, 구지뽕 나무 순은 이렇게 맛은 이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오가피 순도 이제, 그,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쓴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하니까. 예, 네, 쓰죠. 근데 이제, 강하니까. 저는, 어제 친구는 오가피 순 좋아합니까? 최고, 최고. 아, 그 순 쌉싸름한데? 아, 최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시골 태생들은, 그 쌉싸름한 걸 좋아해요. 저도 이제 오가피 순 그냥 그대로 삶아서, 살짝 데쳐서 그냥 약간 몰군 다음에 그냥 비벼 먹어요, 그냥. 뭐.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화살나무. 아, 여기 이제 화살나무가 여기 이제, 요런 게 화살나무 표시입니다, 여기. 순이 요거는 아직 있는데요. 이런 건 지금 아직 따면 안 되겠어. 이건 따지 마봐요. 일주일까지 가나 한번 보게. 아니요, 이건 따야 돼요. 예. 네. 이건 따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화살나무에, 여기 화살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하잖아요. 네, 실하네. 네.
다 따줘야 돼. 이런 표시가 있는 나무는 드물어요. 근데 꼭 이런 표시 있는 나무를 찾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막 훑었지만 못 먹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다고. 크게 뭐 저기 한 거 입에 걸리면 뭐 이렇게 빼내면 되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씩 아까 같이 이렇게 손으로 따야 되지만 이거 그냥 이렇게 이 친구가 다 훑은 거거든 이게. 훑은 건데 다 먹을 만해요. 지금 이거 생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많이 해놓고서 이거 지금 삶아서 묻혀놓으면 도둑 맞은 것 같아 이거. 그 정도로 이게 엄청 양이 적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이거 아무리 많이 해갖고 가도 삶고 나면 없어 이거. 없어요. 네. 아 꽃이 잘 폈는데 맛이 어때요? 아 향이 좋은데요? 아 이거 진달래꽃 많이 먹었습니까? 어렸을 때 많이 먹어봤어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그때는 꿀맛이었죠? 맛있었죠. 지금도 꿀맛 아닙니까? 맛있네요. 꿀 하나 먹어봐요. 네. 지금 추억이 있다 보니까 맛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맛이 똑같네. 향은 좋네, 향은. 네. 아, 요거 이제 혼잎을 이렇게 작은 것도 딸 수가 있어요. 바닥에 있는 거 작은 것도. 요것도 지금 알차게 올라왔잖아요. 이런 건 참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게 참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딸 겁니다. 이제. 옛날 나무를 많이 했댔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이제 겨울에 나무 잘라주면 봄에 새순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혼잎 새순 따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이제 맞아. 저기 너무 이 숲이 우거지면서 이 양지가 부족해지니까 이게 나무가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혼잎 나무가 이제. 이런 거 좋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저 다 좋은 애지. 하나도 안 땄네, 아무도. 훑으면 그 찌꺼기 들어갈 것 같은데.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없어 못 먹어? 그러면 여긴 지금 아 이거 좋은데 이런 거 엄청 좋은데 길잖아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정도 돼. 이렇게. 예, 네, 엄청 길잖아. 그죠? 아 이거 아무도 안 땄네. 아주 오늘 날 제대로 맞춰서 왔는데. 훑어버려. 아 이렇게 이런 게 참 좋은 건데 최상급이면 최상급. 최상급. 그 최상급 맛이 달라? 도난데요? 도나? 기분해? 어, 기분해. 아, 최상급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저기, 여기가 고향인데, 그, 도시에서 살면서, 이 쉬는 날은 항상 여기 와갖고, 이렇게 산에 오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고향을 좋아하지, 이 친구는. 야, 여기 많이 자상하겠다, 여기. 이런 데는 지금 혼이 많아 보이잖아, 여기. 여기는 지금 나무가 많지 않잖아. 요런 데가 흔히 많은 겁니다. 이게 원추리입니다. 이게 자연산 원추리. 여기 이런 거 딱 맛이 좋아요. 여기도 있네. 자연산 원추리입니다. 이 정도면 딱 먹을만 합니다. 지금 딱 좋을 때. 밑에를 꺾어야 돼. 그렇게 왜 꺾어야 돼? 아, 뭐, 더 밑에? 더 밑에를. 더 밑에, 이 정도? 예, 네, 더 밑에. 하얀 부분이 맛있는 들어가 있는 거. 하얀 부분이 맛있는 거. 여기는 이제 제가 돼지 감자 농사졌던데, 여기가. 여기 이제. 그래서 자주 여기 올라와서 그러더라고요.